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붙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서 이렇게 주저앉혔죠. 그 옆에가 이제 이란 대사관이고요. 그 지금 주저앉은 데가 영사관이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대사관하고 영사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우리 미국에도 LA에는 영사관밖에 없어요. 한국에도요. 미국 대사관은 서울에 있고 영사관은 부산에 있어요. 거리가 멀어서 이 대사관에 직접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에다가 영사관을 두는 게 그게 관례예요. 그거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대사관 옆에 영사관이 있었다. 그래서 뭐 간판은 영사관 이렇게 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영사관이라고 간판을 달아놓고 여기서 뭘 했냐면은 그 쿠두스군 있잖아요. 이란 혁명 수비대 그 사령관이 모여가지고 헤즈볼라 이런 반 이스라엘 단체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무 날 몇 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폭탄 테러하자 이런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가면 보니까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진짜 이거 큰 일이 생기겠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특기가 있죠. 쪽집게 타격. 딱 폭격을 했는데요. 이란 대사관은요. 여기 보세요. 유리창 하나 안 깨졌어요. 말짱해요. 네, 영사관 그 건물. 영사관이라고 자칭 영사관이죠. 사실은 거기가 안 가죠. 여기가 제일 안전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딱 그랬는데 거기 그냥 정확하게 때려서 그 건물만 싹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아니 우리나라 영토를 공격한 거하고 똑같다. 이 외교 공간 영사관을 공격했으니까 우리 영토를 공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복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뜸을 한참 한 2주 정도 들여가지고는 한밤중에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340기라고 그래요. 누가 그걸 정확하게 셀 수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340기 거기에는 탄도미사일도 들었고 순항미사일도 들었고 자폭드론도 해가지고 왁 장엄밥 중에 날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99%를 요격했대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혼자 한 게 아니고 뭐 미국도 도와주고 영국 프랑스도 도와주고 심지어 요르단도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발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 몇 발은 일부러 그냥 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뭐 광야에 떨어지는 거 그거 요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에 떨어지는 것만 요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죽고 뭐 어린애가 하나 다쳤다. 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달랩니다. 재보복하지 마라. 그 하면은 진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자,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뭐 이렇게 연합을 하고 거기 시리아, 이라크, 뭐 터키 해가지고 예멘의 후티 해가지고 공격을 하면 우리가 개입 안 할 수가 없잖아.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전쟁,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니 바이든이 설득을 했대잖아. 너희들이 이겼잖아. 300발 넘게 맞고도 아무도 안 죽었잖아. 이런 전과가 어디 있었어. 이렇게 한꺼번에 300발 넘게 이렇게 미사일 쏜 적이 어디 있었어, 역사상. 그리고 다 막아낸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어디 있었어. 너희들이 이겼어. 참어. 하지 마. 근데 이스라엘이 반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1대 6으로 보복을 했거든요. 사람이 한 명이 죽으면 10명을 죽이는 거예요. 포탄을 10발을 쏘면 60발을 쏘고 이렇게 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무서워가지고 안 건드는 거예요. 건드렸다가는 6배로 보복받으니까. 그런데 이거 보복을 안 하고 놔둔다? 어떻게 되겠어요? 오, 이스라엘이 뭐 힘을 못 쓰네. 또 하자. 이제 시작인 거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전면전을 피하려고 미사일 한 발을 쐈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무슨 드론을 보내가지고 좀 교란 작전을 하고 미사일을 쐈는데 이란이 그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아니 드론 몇 대 뭐 장난감 날라오는 것밖에 없던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파한에 그 핵무기 개발하는 그쪽에 S-300 지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거기고 눈 레이더를 정확하게 쪽집게 타격 그걸 딱 했어요. 사실은 두 발인가 쐈다 그래요. 두 발 쐈는데 한 발이 그걸 명중하는 걸 보고 다음 발은 날아가다 공중에서 자폭해서 그냥 파괴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 너희들 우리가 뭘 쐈는지도 못 봤지. 드론 몇 대 발견했다고 좋아했지. 진짜는 드론이 아니야. 너희들 모르게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우리에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겁나죠. 뭐 대통령인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뭐 혁명군 사령관도 뭐 언제 위치만 발각되면 언제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으니까 야 언제든지 우리를 암살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경고를 딱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지 않겠다. 왜? 또 다음번에는 이란이 300기만 쏘겠어요. 뭐 한 3,000기 미사일이 있다는데 3,000기를 한 번에 쏟아부으면 이스라엘이 그건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란도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쓸 거고 그러면 피차 공멸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서로 자제하고 있는데 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란은 면적이 16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고요. 이스라엘은 2만 제곱킬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80배, 면적 80배. 인구는 이란은 9천만이고요. 이스라엘은 900만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인구는 10대 1. 자, 근데 이 이란은요. 중동에서 가장 큰 나라고 가장 강한 나라예요. 이란 다음에는 터키 뭐 이렇게 가죠. 근데 이란이 지금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됐냐? 이스라엘하고 틀어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미국하고 틀어져 가지고 이란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뭐 가장 강한 나라인데 인구도 가장 많은 나라인데 힘을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란이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22절에는 엘람이라고 나와요. 여기 지도에 보면 노란색으로 룻, 아르박삿, 엘람, 아스루, 아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셈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도 셈족이에요. 같은 셈족입니다. 그래서 셈족끼리 서로 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엘람왕이라고 나오거든요.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에요. 연합군을 딱 조직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딱 침략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거기에 무슨 재산도 또 거기 있는 여러 가지 뭐 보물도 뭐 무기도 뭐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사람도 막 잡아가지고 이제 포로로 가는데 그 중에 롯과 그 가족도 거기에 붙잡혀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패퇴시키고 다 찾아오잖아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엘람이 바로 엘람왕 그돌라오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과 이스라엘은 같은 셈족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AD 70년 이후에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135년에 또 반란을 일으키다가 아예 땅 이름도 이스라엘, 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런 이름 쓰지 못하게 하고 왕명으로 거기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왜?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팔레스타인이니까 땅 이름조차도 원수들의 이름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그 땅이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밑에 유대아였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원지명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화가 나서 아예 유대인들 아무도 못 살게 하고 땅 이름도 바꿔.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고 다.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다 죽어서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들은 말하기를
살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0%.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이 다 죽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라고 그래요. 그 뼈들한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니까 피부가 생기고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하니까 막 소리가 나면서 삐거덕삐거덕 하면서 뼈가 막 들어맞아가지고 사람 모습으로 딱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직 생기는 없어. 생명은 아직 없어. 그래서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가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죽은 자들이,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큰 사람 모임이 되는데 그게 군대다. 근데요,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하잖아요.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더라. 근데 37장 11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가 누군지 아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멸절되었고 세상에 다 흩어졌고 600만 명이 학살돼도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고 우리는 소멸된 민족이다. 어디에도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 이름을 내밀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이잖아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이 됐잖아요. 이거는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이게 세계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리아라고 그러죠. 알리아. 알리아가 올라간다는 뜻인데요. 알리아라.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팔레스타인이라고 황제가 이름 바꿨어. 단에 쫓았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다가 둘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딱 설명을 하셨어요.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게 알리아잖아요.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그 이전에는 잡혀가 있었지만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바로 알리아예요. 지금 알리아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져 가고 있고 종말을 향해서 막 달려가니까 반대편 세력이 있잖아요. 흑암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방해하고 막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다니엘 2장에서 거기서 이제 신상을 보는데 그 신상의 그 해석을 못 해가지고 막 그럴 때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죠. 그 신상이 다니엘이 해석하니까 뭐냐면은 제국의 역사예요. 제국의 역사인데 바벨론부터 시작해요. 사실 이 바벨론이 뭐냐 하면은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나라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었잖아요. 그 바벨의 부활입니다. 여기 바벨론이라고 됐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바벨이라고 나와요. 헬라어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자꾸 따라요. 그러니까 바벨, 니므롯이 세웠던 최초의 제국 바벨이 다시 부활해서 바벨론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바벨. 그다음 두 번째 제국이 메데바사. 세 번째가 헬라입니다. 그리스라고 영어권에서 그랬는데 비행기를 타고 터키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어요. 옆에 어떤 외국 여성분이 앉았는데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왔대. 그래서 내가 너희 나라가 원래는 헬라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너 우리나라 이름을 어떻게 아냐? 그 뭐 헬레니스틱 리퍼블릭인가 그래요. 원래 정식 명칭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나라를 헬라라고 불러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코리아라고 안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코리아, 코리아 부르고 우리도 코리아라고 쓰지만 실제 이름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만약에 옆에 어떤 외국인이 앉아있다가 너희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 그럼 우리가 깜짝 놀라, 너 진짜 정확히 안다. 그처럼요. 헬라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발가락, 열불 시대인데요. 대략 요약하면 그렇고요. 그 바벨은 순금머리로 나와요. 순금머리.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나오는데, 메대와 바사는 성경에 메대와 바사라고 했는데, 그 원어로 보면, 히브리 말로 보면, 마다이, 메대는 마다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바사는 파라스라고 불러요. 이 파라스가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마다이와 파라스. 이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 한 뿌리 더 커져요. 그죠? 두 뿌리인데, 수양이 두 뿌리 있는데, 한 뿌리 더 커져요. 거기에 파르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니엘 8장 3절에 보면은 한 뿌리 다른 뿔보다 길어졌고 두 뿌리 있는데 마다이와 파르사, 메대와 바사가 있는데 이 바사가 더 길어졌죠. 그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어졌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니엘 8장 20절에서 메대와 바사 두 뿔 가진 수대왕은 메대와 바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빼와 넓적다리, 이게 헬라인데요. 헬라 제국은 그 뿔 하나가 큰 뿔이 났는데 막 온 세계를 향해서 그 뿔이 이리저리 들이받고 그러더니 그 뿔이 툭 부러졌어요. 그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었어요.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기네 나라 마게도니아는 저 서쪽 끝에 있어. 거기서 이 큰 제국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이 어딘가 보니까 바벨론이 딱 중간이에요. 아, 이 무너진 바벨론의 수도를 삼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시를 재건하는 것을 시작하다가요, 죽었어요. 뭐, 모기에 물려 죽었네, 뭐 음식을 잘못 먹어 죽었네, 뭐 어쨌든 죽은 거가 팩트예요. 뭐 어떻게 죽은지는 잘 모르죠. 그때 부검을 해본 것도 아니고 죽고 나니까 이 큰 뿔이 꺾이고 나니까 7명의 부하 장수들이 왜냐면 그 33살이니까 아직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나라를 통치할 도저히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7명의 장수들이 서로 일어나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요걸 디아도코이라 그러잖아요. 이 후계자 이런 뜻이에요. 디아도코이가. 그 디아도코이들이 열심히 싸우다가 4명이 남았어요. 4명이 이렇게 땅을 차지했는데 여기 초록색 셀루오코스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크고 안티고노스 여기가 터키 쪽 차지하고 포톨레마이오스라고 여기가 이집트 쪽을 차지하고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셀루오코스가 또 막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한테 제사했지. 안식일 지켰지. 도라 지키면서 살았지. 할례도 했지. 이제부터 오늘부터 그거 없어. 그래가지고 도라 가져와. 도라 다 찢어서 불에 던져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여기 돼지머리 가져와. 돼지머리 올려놓고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제우스 신상 막 세워놓고 거기 절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절 안 하면 채찍으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할례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할례를 했어? 그 아이하고 엄마 데려와 둘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 나라가 어디냐면요. 이 나라가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 여기 이란 지역이잖아요. 인도 옆에. 이란 지역이 확장이 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벌써 그때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요. 사람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질 것이다. 이게 언제 일어날 일? 여러 날 후의 일. 그럼 이거 지나갔는데요. 예수님이요. 지나갔다 안 그러시고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즉 다시 한번 이게 반복된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인정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깨지리라. 요게 헬라 셀루코스지만 곧 옛날 지명이고 지금 지명이 이란이에요.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이제 세종아리 로마인데요. 이 로마는 워낙 강해서 이빨이 쇠라서 뭐든지 깨물고 부숴뜨리고 다리잖아요. 다리가 강해서 로마 보병들이 막 세계를 정복하고 그랬죠. 그 시대 이후에는 이제 열국 시대가 오는 거예요. 발과 열발가락 시대인데 이상한 건 뭐냐면 쇠면 쇠고 흙이면 흙이어야 되는데 이 발과 열발가락은요 쇠하고 흙하고 섞여 있어요. 겉보기는 흙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움직이면 흙이 부서져 내리겠죠. 다른 민족하고 서로 섞이긴 섞이는데 진짜 섞인 게 아니에요. 움직이면 깨져요. 이게 뭘까? 시리아에서 전쟁이 나니까 유럽에서 시리아 난민을 엄청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그 난민들에게요 집을 주고 뭐 전기세를 지불하고 뭐 집에 렌트비 있죠? 집세를 매월 집세를 대줘요. 아이들은 학교 와서 교육받는데 무상으로 교육받고 직업 교육시켜 직업 가르쳐서 일하게 하고 뭐 그 사람들 직업 뭐 전혀 일할 줄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막 전쟁 통해 막 이러던 사람인데 독일에 가가지고 말 가르쳐줘, 직업 가르쳐줘, 공부시켜줘, 집에 렌트비 대줘. 이런 천국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난 독일 사람이 될래. 독일의 법과 독일의 문화를 지키면서 독일 말을 쓰면서 살래. 그 민족의 동화가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메카를 향해가지고 하루에 5번씩 절하고 예배하고 우리에겐 우리 법이 있다. 그 법이 뭐예요? 샤리아. 샤리아 법으로 우리끼리는 통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섞이는 거예요. 안 섞여. 열국시대 지금 안 섞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부족한 노동력도 채워주고 인구도 늘려주고 좋은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관계로 갈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밖으로 섞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예언돼 있어요. 지금 현실이잖아요. 지금 현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요. 처음부터 관계가 나빴던 게 아니에요.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는요.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고레스 왕이요.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아이 본국으로 돌아가. 돌아가서 내가 돈도 대주고 거기 뭐 나무도 대주고 뭐 금은 뭐 이런 보석도 대주고 다 대줄 테니까 거기 가서 성전을 지어. 그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 대신 나 위해서 기도만 해줘. 이렇게 해서 포로를요 세 번에 걸쳐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잖아요.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이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는 느헤미야가 막 또 근심하고 있는 거. 왕이 딱 보니까 왜 근심하냐 이러니까 그 성벽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요. 그냥 거기 바깥에서 들어와 가지고 방해하고 뭐 그래 가지고 성벽이 훼파돼 가지고 성전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 그 얼마 시간을 주면 가서 성벽 짓고 올래? 필요한 거 다 내줄게. 그래 느헤미야가요. 그 왕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해버렸잖아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됐죠. 제2인자가 있었어요. 하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아말렉 후손이라고 그래요. 이 아말렉족이 유대인을 전멸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몇 날 몇 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 이 127도 이 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찾아내가지고 아무 날 몇 시에 이들을 몽땅 다 죽여라. 왕명을 빌어가지고 이 제2인자 하만이 유대인 몰살 계획을 세웠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가지고 하만을 오히려 나무에다 달고 하만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왕에게 바치고
유대인들이 살았잖아요. 이게 부림절의 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을 보호해 줬던 아주 좋은 나라였어요. 1979년 이전만 해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친한 나라였어요. 서로 친미 국가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고 그리고 국익을 지켜주고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니까요. 터키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독립 승인을 했어요. 다른 중동 나라들은 이게 뭐야 이거. From river to sea. 그 요단강부터 지중해까지 몽땅 다 우리 거야. 유대인들 다 쓸어내. 우리만 이 지역에 살 수가 있어. 그래서 river to sea. 지금 대학가에서 지금 river to sea라고 그러면서 데모한다면서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반 이스라엘 그 데모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터키가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독립 승인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다. 우린 이스라엘 인정한다. 다른 중동 국가가 뭐 이 터키 뭐야 이거 배신자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좋은 사이였는데 지금 틀어졌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물건 수입도 안 하고 수출도 안 할 거야.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란은요. 1950년 두 번째로 중동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했어요. 이스라엘은 국가야. 이스라엘 거기 와서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중동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에다가 이란이요 원유를 막 제공, 석유를 막 제공하고 뭐 탱크 굴러가고 하려면 얼마나 기름이 많이 필요해. 그 기름을 막 제공하고요.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했어요. 모사드가 이란에 정보부를 만드는 걸 도와줬다고 그러잖아요. 미사일도 공동 개발하고 막 그랬대요. 이란에 8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대요.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터키하고 관계도 깨졌어요. 뭐 때문에요? 어떤 다른 영적 세력이 이거를 뒤집어버린 거예요. 1979년에 팔레비 왕이 쫓겨나고 왕정이 붕괴되고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시아파, 여기 시아파 믿는 나라인데 시아파의 최고 지도자가 아야톨라인데 이제부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이슬람이 다스리는 나라야. 아야톨라가 왕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야톨라가 가톨릭으로 보면 교황 정도 돼요.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정 국가가 된 거예요. 그 시스템은 어디로 돌아가요? 7세기로 돌아가요. 7세기. 이슬람이 처음 생길 때.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미니스커트 입지 마. 여자들 뒤집어 써. 무슨 뭐 부르카 이런 거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그러고 다녀. 7세기 그때 문화로 이제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여자들이 어디 대학 가? 대학 가지 마. 교육 필요 없어. 남편 잘 생기면 돼. 이렇게 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거 이슬람이 그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바꿨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뒤에 영적 세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 이란에는 군대가 두 개가 있대잖아요. 정규군, 국방군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있대잖아요. 이 혁명수비대가요 한 20만 명 된대요. 수가 엄청나죠. 그런데 혁명수비대는 무슨 일을 하면 이슬람 체제를 수호해요. 이슬람을 훼손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딱 막아서는 군대가 혁명수비대인데 몇 년 전에 그랬대잖아요. 이란의 대통령이 우리 이란에도 언론의 자유를 허용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 혼잣말을 띠 혼잣말을.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있어. 이 사령관이요. 그 말을 듣자 말자 이슬람 대통령의 뺨을 후려쳐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왜? 언론의 자유, 이슬람인 언론의 자유 그런 거 필요 없어. 언론의 자유를 내가 이슬람을 허물라 그래? 우리가 그걸 지키는 사람이 혁명수비대야. 그러니까 대통령 뺨을 흘렸죠. 그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군대 사령관인데 자기 국방군의 사령관 같으면 자기가 당장 해고하고 감옥에 잡아놓고 뭐 죽이든지 그랬겠죠. 근데 혁명수비대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영적 세력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다. 그게 있잖아요. 성경이 나와요.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이란만 지키는 게 아니고
주변의 아랍국 전체를 이슬람 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슬라믹 스테이트. IS하고 뭐 같은 목표예요. 방법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세련됐죠. 이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것뿐이지 IS, 아직도 IS가 살아있잖아요. IS하고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영적 세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승달 모양으로 예멘과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초승달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저항의 축, 이런 시아파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계속 공격하고 괴롭히잖아요. 거기에 하마스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말라는 위대하다. 이거는 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유대인에게 저주를, 이슬람에게 승리를. 요게 그 사람들의 다섯 가지 모토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목표가 미국을 죽여야 돼. 이스라엘을 죽여야 돼. 유대인을 저주해야 돼. 국가의 목표가 슬로건이 왜 이렇게 돼요? 국민을 잘 살게, 뭐, 이란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뭐 이슬람의 뭐 평화를 위해, 뭐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누굴 죽여버리고 저주하고 승리하게 싸워서 승리하겠다. River to Sea, 그 요단강부터 지중해까지 다 우리 거고 여기 유대인 한 명도 받아줄 수 없어. 다 썰어버릴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의 목표야. 이거 왜 그래요? 뒤에 뭐가 있어요. 뒤에. 뒤에 영적 세력이 있어요. 그 영적 세력을 다니엘서 10장에 가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은 사르 말레코트 파사르 이렇게 나와요.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 왕국의 사르, 우리말 성경에는 군주라고 번역했는데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가려고 하는데 3주 동안,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닌 건 알 수 있겠죠? 사람은 천사장을 못 막죠? 이 천사장이 가는데 천사장만큼 힘이 세나 봐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사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일 동안 붙들려 있었는 거예요. 근데 군주 중에 제일 높은 군주가 누구냐?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풀어줬다. 도와줬다. 그래서 이제야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제야 너의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말씀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사의 군주가 있다. 사르가 있다. 즉 이란이 지금 이렇게 하고 초승달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겠다. 미국을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뒤에는 뭐가 있다? 바사 왕국의 사르가 있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럼 2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내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가서 뭘 한다고요? 바사국의 군주하고 싸우는 거야. 사르 파라스하고 싸우는데 그 다음 내가 가고 나면 이 땅에 누가 와요? 헬라 군주가 올 거예요. 사르 야완이 올 거다. 그러니까 헬라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야완으로 부르거든요. 야완이 올 것이다. 그 왜 야완이냐면요. 야완이 그 함셈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이에요. 야벳의 아들이에요. 야벳의 아들 야완이 어디에 가서 살았냐면 그리스에 정착해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야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식 발음은 야완이에요. 독일식으로 하면 야반이 되고. 그럼 이 페르시아의 군주, 이 뒤에 있는 이 영적 세력이 그 천사장을 대적해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영계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여기서는 그렇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언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49장 35절에 보면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고 페르시아 지역 장악하고 있는 나라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고 이게 요즘 뭘까요? 이게 미사일.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핵무기 뭐 이런 게 될 거예요. 이런 걸 내가 꺾을 거다. 그리고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으로 오게 하여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변 사방 나라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방 나라가 이란을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그 난민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시리아 난민이 생겨가지고 전 세계로 시리아 난민이 흩어지고 예멘 난민은 한국까지 와가지고 제주도에 뭐 500명이 뭐 와가지고 망명 신청했네 뭐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란도 전 세계로 흩어져요. 난민이 생겨가지고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이란 위에 엘람 위에 페르시아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내 전쟁을 보낸다. 그 내전이 막 일어나고 외부에서 군대가 침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말일에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 다시 그들을 모아요. 엘람의 포로를 본토로 돌아가게. 그러니까 다시 그때는 그 나라가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간다. 그렇게 되고 나서 메시아 왕국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일에 후일에가 뭐냐면은 아리타야밈 in the end of days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예요. 근데 그 반격으로 이란이 당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눈동자를 찔러요. 요번에 막았어요. 이번에 300발을 쐈는데 막았어요. 그런데 막지 못하도록 많이 쏘면 이스라엘이 두들겨 맞겠죠. 그럼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란이 이제 당하는데 그럼 전쟁이 흩어진다. 맞아요. 지금 이제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야곱의 환난 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그게 계시록 9장 14절에서는 유브라데 전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건너면은 페르시아예요. 이란이에요. 이란이 건너오는 거죠, 유브라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란에서 난민이 생겨 뿔뿔이 세계로 흩어지게 된다네요.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환난의 때를 가져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어려워질까? 막 예루살렘이 막 함락된다, 만다, 막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막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럴 때에 환난에서 내가 구해내리라, 너희를 구해내리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가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해서 너희 땅에 돌아와서 고토에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게 이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는 건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잘 막았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탁 찔렀는데 탁 손을 대고 딱 막았어요. 그런데 영원히 막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아직 3,000기가 남아있어요. 미사일이. 또 계속 만들 거예요. 자폭드론도 계속 만들 거예요. 한꺼번에 이걸 뭐 3,000개, 5,000개 밀어넣으면요. 못 막아요. 야곱의 환란의 때가 와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란이 당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문턱을 막 넘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최초의 본토 공격이에요. 이란이 이스라엘 최초의 본토 공격이에요.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분별하는 자는 깨닫는 자는 깨어 있어요. 언제 주님 오셔도 내가 나가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한밤중에 오셔도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쇼파르를 불 때 나갈 수 있도록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ה אדוני פנה אליך והוניקה ישא אדוני פנה אליך ויישם לך שלום ויישם לך שלום
예 바를 세상 아도나.